그리고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계속 적극적으로 돌겜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요. 자동 포탑 쓰면서 대장 미사일 먼저 맞췄습니다. 오, 조준혁도 나쁘지 않은데요. 조준혁 아웃이 본인이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대시를 계속 괴롭혀주면은 조준혁 쪽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캔 계속 쓰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거의 맵팩과 다름없어요. 스캔이 거의 무한일 거거든요. 사령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니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조금 큰 정사각형이 다 사령부거든요. 거의 다 궤도 사령부일 거라 가지고 다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조성주가 보기 전에 먼저 움직였거든요. 자동포탑. 근데 해병이 밑에서 때려요. 대장간 미사일 맞은 바이킹이 밑에서 해병이 맞거든요. 조준혁 해병한테 맞는 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 전차 늦게 왔고요. 싸움은 분명히 조준혁이 먼저 좋았어요. 왜냐면 공성전차가 밑에서 먼저 상대방의 공성전차를 때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투를. 하지만 병력 조합에서 아까 나부랭이라고 말씀을 했던 그 해병들이 대장간 미사일 맞은 방어력이 마이너스가 된 바이킹을 밑에서 너무 잘 때려줬습니다. 아, 그렇죠. 소모품 캐리. 맨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전쟁은 그 마지막 깃발 꼽는 거는 뭐 해병이다, 그 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래도 조준혁 9시 가져갔기 때문에 3시 이렇게 방해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전투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축적 자원 차이가 좀 나죠. 이제는 그래서 한 번 더 실수하면은 이제는 없어요. 좀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냥 조성주가 더 잘 싸운 건데. 오, 공성모드 풀고요. 조준혁은 02 방위에서 멈췄고요. 아, 방위를 안 눌렀네요. 방어를 그래도 아직 없습니다. 조준혁. 조성주는 바이킹이 공격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줬거든요. 방어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차이가 좀 나죠?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성주. 자, 방해 매트릭스 걸고 공성전차 하나씩 잡고요. 싸운 겁니다. 방해 매트릭스 대장간 미사일. 이번엔 밑에서 해병 안 도와주거든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둘 다 대놓고 싸웁니다. 둘 다 밤까마귀, 밤까마귀 최대한 아껴줬어요. 둘 다 밤까마귀 에너지가 있었는데 방해 매트릭스를 더 넣진 않았었습니다. 조성주가 공중 다 앞서고 있는 상황. 또 방해 매트릭스 쓰고 공성전차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 나오겠는데요. 스캔 탈퇴 계속 쓰고요. 공성전차 두 개나 먹어줍니다. 아, 조준혁 2배가 안 차는데요. 아, 그래도 풀었어요. 조준혁 잘 풀었어요. 잘 풀었으면 도망가야죠. 조성주 언제 지죠? 아, 언제 지는데 이거, 이런 싸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 유튜브 조성주 인터뷰 보시면요, 좋은 빌드인 것 같아서 연습해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답변에 제가 역질문으로 그럼 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 하니까 한 10판 하면 10판 다 이길 정도는 돼야 그게 좋은 거예요. 조성주한테는 조성주 MMR에서 서치 돌리잖아요. 무조건 이병렬, 박령호 이런 애들밖에 안 만나거든요. 공성전차 조금씩 전진하면서 바이킹 싸움 겁니다. 방해 매트 잘 걸었고요. 조준혁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해방사 잘 잡았고요. 조준혁 여기까지는 지금 멀티수는 똑같습니다. 조준혁이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면은 조성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손해보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장간 미사일 다시 손을 맞추고요. 바이킹 싸움, 바이킹 싸움. 오, 조준혁이 바이킹 더 많아요. 장난 아닌데요. 바이킹 더 많습니다. 밑에 포탑도 있었고요. 바이킹 싸움에서 앞서는 조준혁이 한번 버텨줍니다. 야, 조준혁도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해병 돌리고요. 유닛 로스트.
살짝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조준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유닛을 내어주긴 했습니다. 일단 조성주도 해병을 아예 안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비하러 돌아오고요. 해병으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조성주의 병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시 올라가거든요. 3시? 3시? 오, 방임의 트리스 좋아요. 조준형 드디어 적극적인 움직임 보여줍니다. 20분 동안 수비만 하다가 드디어 조성주 어떻게 하나요? 막으로 와야겠죠? 막으로 오던가 아니면 아웃시를 쳐야 돼요. 막으로 옵니다. 일단 막으로 옵니다. 오, 이번 테트죠. 일단은 방해 매트리스 자동 포탑 대장간 미사일 다 쓰고요. 근데 조중에게 바이킹은 대장간 미사일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탑이 있었고요. 공성 모드 공성 전차 일단 방해 매트리스 다 먹였고요. 둘 다 대장간 미사일. 와, 그리고 조중형 해병. 와, 잠깐만요. 어? 아직 가스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다가 소황 상태로 접어들면 여전히 조중혁보다는 조성주가 훨씬 좋습니다. 가스 차이가 3000이 나요. 3000. 근데 좀 유의미하게 조성주를 짜증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오? 그렇죠.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소황 상태로 가면은 여전히 조성주가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3시 어차피 천천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조성주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게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들 쓰고요. 이러면 조성주 어떻게 하나? 아웃이 밀러가나요? 자, 아웃이죠. 공성 전차 보고요. 조성주의 바이킹 왔습니다. 조중혁께 바이킹도 와야 되고요. 공성 모드 지금 방해 매트릭스 다 먹였고요. 공성 전차 전진시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아웃이 행성에서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역시 조성주도 막고만 있진 않아요. 수비하자마자 오케이, 너의 공격은 여기까지. 지금부터 나의 턴이다. 바로 행성요새 때려주는 공성전차 배치 좋았습니다. 야, 대장미사일 먼저 맞췄고요. 또다시 한번 방해 매트리스 걸고 공성전차 배치.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말만 하면 쉽죠? 상대방한테 스캐너 탐색 뿌리고 상대방 바이킹에 대장간 미사일 쓰고 그리고 상대방 공성전차한테 공성모드 풀기 전에 방해 매트리스 걸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공성전차를 미리 방해 매트리스 걸기 전에 풀고 방해 매트리스 맞은 공성모드 잡아주기 위해서 공성전차 전진해서 공성모드 걸고 말하기도 힘드네. 아무튼간에 지금 조성주 상대방의 멀티 고스란히 갚아주고요. 3시 수비하러 옵니다. 이제 포탑 짓기 전에 와서 방해 매트리스 걸고요. 자동포탑! 자동포탑 있기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동포탑 아파요. 굉장히 센 건물이기 때문에 조정도 뒤로 빠졌어야 됐고요. 오, 싸움 거나요. 싸움 겁니다. 양소수 방해 매트리스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조중혁이 달려드는데 조성주가 잠깐 뒤로 빠집니다. 공성전차 차이는 많이 나는데 다 보고 있지만 일단 조성주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언덕에 투 공성전차밖에 없고 조성주는 한 10개 있었거든요? 무리 안합니다. 조성주 조준혁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방해 매트릭스 대장간 미사일 자동포탑 어떻게 되죠? 지금 조준혁의 공성전차가 후속으로 오긴 왔는데 앞에 있었던 두 개는 잡혔고요. 공성전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이 라인 조준혁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9시를 먹어주면 되겠죠? 9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 조성주도 파악했습니다. 양 선수 3시 9시 땅 따먹기 싸움. 오, 이 사령부 좀 아쉽죠? 일단 가스 방해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지금 자원 차이는 많이 나는데 병력 인구 수는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조준혁이 조성주만큼 이득보는 교전을 계속하면은 축적 자원 차이 조준혁 쪽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성주가 하는 거 조준혁도 해야 돼요. 아, 이거야말로 천천히 빨린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북진하고 있는 조성주. 기동성 엄청 느린 유닛들로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이제 9시 쪽으로 해병을 보내려고 하는 조중혁. 아, 지금 병력을 봤을 때는 공성전차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 뭐 해병 정도기 때문에 괜찮고요. 잡혀도 뭐 다른 유닛 뽑으면 되고요. 자, 잠깐의 소황 상태. 9시 3시 양 선수 다 먹어줍니다. 어, 싸움 겁니까? 겁니까?
걸지 않고 조성주도 라인 유지하고요. 오 바이킹. 오 조준혁이 바이킹 오른쪽으로 간 거 보고 밑으로 내려왔어. 남진 했습니다. 과감하게 내려왔어요. 자동 포탑. 오 반까마귀. 일단 조성주 바이킹 너무 멀리 있거든요. 잠깐만요. 너무 멀리 있어요. 어떻게 되죠? 조준혁도 해병 옵니다. 어? 전투. 조준혁이 완벽하게 있어요. 대패했습니다. 대패. 대패예요. 대패. 난리 났는데요. 공성전투 차이 많이 나고 해병 차이도 납니다. 사령부 많이 날아가요. 설마 한 번의 전투 대패로 끝납니까? 조성주가 드디어 반바 싸움에서 지나요. 조준혁. 어어? 생산 기반 시설 다 장악하면 끝이에요. 조성주 돈 못 써요. 방해 매트리스 다시 한번 바이킹 침착하게 제거하는 조성주. 두 선수 양선수 컨트롤 싸움. 집중력이 30분에 돼가는데 장난 아닙니다. 궤도 사령부 정말 많이 날렸고요.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굳이 본진까지 안 올라가도 궤도 사령부 날린 숫자 그리고 이득 본 거 많아가지고 지금도 업초도 보여주고 있죠. 업초가 한국말을 좀 아나? 좀 치나? 아무튼간에 공성 모드 또 할 수 있는 조중혁 바이킹 싸움. 아직도 바이킹 조중이 더 많습니다. 전차도 더 많고요. 해병도 더 많고 반까마귀도 더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조중혁. 야 이거 조성주가 지는 경기를 제가 어떻게 보나요 이거? 이거 근데 지면은 조성주도 이제 방심 못합니다. 방심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항상 반바 싸움 가면 본인이 이기니까 뭐 태태전은 4베이스 먹으면 보통 이겨가지고요 라는 인터뷰를 못해요 이거. 조성주 내려와 보는데 과연 서로 대장한 미사일 자동포탑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밀어내면 그나마 조성주 기회가 생깁니다. 그나마 생기는데요. 과연 밀어내나요 밀어내나요. 아 자동포탑 방해 매트릭스. 조중혁 라인 안 밀렸어요. 끝났는데요 이거. 끝났는데요. 조중혁이 조성주 상대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일단 조성주. 어 근데 겨우 일단 한 번은 막았고요. 어? 어? 아니 아직 지금 멀었어요. 저거 지금 미니맵 라인 보시면은 생산 기반 시설도 많이 날아가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뭔가 하는 게 아니면은 조중혁도 돈 먹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여전히 안 돼. 많이 불리해요. 그나마 버텨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생긴 건데 아직까지 많이 불리합니다. 자 조중혁 계속 뭐라고 하죠. 셋이 날리면은 거의 지지 받아내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제 좌측에서 스캔이 들리는지 우측에서 스캔이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스캔 소리가 그냥 양쪽에서 그냥 윙윙거리고 있고요. 오늘 잘 때도 울릴 것 같아요. 셋이 죠 공성전차 자리 배치하고요. 해병. 아 셋이 날리면은 조성주 이제 돈 없거든요. 와 조중혁도 진짜 이거 조성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인터뷰에서만 하더라도 조준혁이 옛날 그 클래스의 조준혁은 지금 조준혁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인터뷰를 했는데 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에서 패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싸움이거든요. 저도 제 중계 인생상 조성주가 반바 싸움에서 지는 걸 못 봤는데 드디어 질 것 같은데요. 드디어 싸움 겁니다. 양선수 어떻게 되죠? 방해 매트리스 대장의 미사일. 오 조성준이 해병 달려듭니다. 이거 맞나요 맞나요? 일단 바이킹 싸움 걸고요. 조성준 어떻게든 싸움 걸면서 행소에서 고쳐야 된다. 행소에서 고쳐야 된다. 행소에서 고쳐야 된다. 행소에서 고치고요. 조준혁도 달려듭니다. 자동포탑. 아 이제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GG.